주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주방 도구는 스테인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산골 여행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스테인리스 그릇을 많이 구입하시죠? 저도 김장 때 사용할 대형 그릇과 스테인리스 믹서기를 구입했습니다. 스텐 제품들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은 스텐의 광택을 내기 위한 약품인 연마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마제는 많은 분들께서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깨끗하겠지 하고는 주방세제로 한번 쓱 닦고 나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텐 용품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특히 김장철이 다가오면 대형 용품들을 많이 구입하는데요. 뜨거운 육수를 거를 때 필요한 스텐 채반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냄비들은 닦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구멍 뚫린 채반은 난감하죠. 오늘은 제가 슥 뿌리고 닦기만 해도 연마제가 줄줄 녹아나오는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대형 스텐에 연마제를 녹여라입니다. 그래서 야유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스텐을 야유에서 사용할 때에는 먼저 부드러운 매트를 깔고 사용해야 스텐 그릇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작업할 스텐 용품들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네요. 이제부터 스텐에 숨어있는 진실을 살펴볼게요. 먼저 제품마다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숨어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압력솥부터 볼까요? 먼저 식용유를 키친타올에 묻혀줍니다. 거울처럼 보이는 뚜껑을 먼저 닦아보겠습니다. 뚜껑에서는 약간 까만색이 묻어나오네요. 깨끗한 타올에 식용유 묻히고 밥솥의 안쪽을 닦아볼게요. 솥 안쪽은 깨끗합니다. 아유,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뚜껑에 닿는 부분 가장자리를 닦아볼게요. 여기에서는 까만 것들이 꽤 많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패킹을 빼낸 자리에도 까맣네요. 스테인리스 연마제는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김장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스텐 다라이 좀 닦아볼까요? 주방에 크고 작은 스텐 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죠? 타월에 식용유 묻히고 슥 닦아보겠습니다. 아이쿠, 까만색이 묻어나오네요. 다시 한번 슥, 여긴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채반을 닦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요리를 많이 하는 주방에서는 스테인리스 소코리를 정말 많이 사용하지요. 김장 때에도 육수를 끓이고 찌꺼기를 쉽게 걸러내려면 이렇게 큰 채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채반도 상태가 어떤지 닦아보겠습니다. 채반에서도 어김없이 까만 오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면도 한번 볼까요? 세상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스텐 용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방에도 스텐 용품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스텐 제품들 중에서 이 채반처럼 새까맣게 이물질이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심각해서 정말 충격입니다. 식품을 사용하는 용기에서 이렇게 심각한 발암 물질이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닦아내지 않고 먹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용기를 지금까지 주방 세제로만 닦아서 바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텐 제품은 연마 작업할 때 기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로만 닦으면 기름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간단으로 스텐 용기에 남아있는 연마제 성분을 깨끗이 닦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방세제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세제를 이 냄비를 닦을 만큼 뿌려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주방세제 위에 솔솔 뿌려줍니다. 용량은 주방세제와 동량으로 해주시고요. 스펀지 수세미로 냄비 전체에 발라줍니다. 용기에 묻혀주시다가 세제의 양이 부족해 보이면 세제 뿌리고 베이킹소다 솔솔 뿌려서 세제와 혼합해주고
빈틈없이 용기에 발라뒀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붙이기 어려운 곳에는 작은 칫솔에 혼합해둔 세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10분쯤 이대로 둡니다. 베이킹소다는 순하고 안전한 성분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기름을 흡착해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프라이팬을 닦을 때에도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싱크대에 기름때, 물때 청소할 때에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채반에는 더 꼼꼼히 해줘야 되는데요. 주방세제와 베이킹소다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그래야 구멍 속에 들어가서 끼어있는 기름때들을 쉽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채반은 이 방법으로 두 번씩 반복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스텐 채반 구멍 속에 세제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벌써 까만 이물질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꼼꼼히 해주시고요. 소쿠리의 테두리 부분은 칫솔을 이용해서 세제를 듬뿍 발라뒀습니다. 세제를 묻혀만 놓았는데도 새까만 기름때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모든 그릇들을 앞면과 뒷면 세제를 듬뿍 발라 놓으시고요. 오염도에 따라서 10분에서 15분쯤 이대로 놓아둡니다. 이렇게 세제를 바르고 시간이 흐르면 기름때가 모두 녹아내리게 됩니다. 15분쯤 지난 후에 수세미를 이용해서 용기들을 꼼꼼하게 한 번 더 닦아줍니다. 그리고 모든 용기들을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한 곳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커다란 다라이 두 개를 준비합니다. 다라이 안에 스텐 그릇을 모두 담아줍니다. 그리고 팔팔 끓여놓은 물을 용기에 뿌려줍니다.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뜨거운 물을 뿌려만 주시고요. 스텐으로 된 용기는 뜨거운 물에 담궈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다라이를 덮어놓습니다. 이렇게 두고 20분쯤 방치합니다. 20분이 지난 후에 다라이를 열어줍니다. 다라이를 덮어두었더니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기름때가 쏙 빠졌겠지요? 물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물이 이렇게 까만색이 되어 있네요. 발암물질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걸 먹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는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묻혀준 다음 스텐 그릇을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다시 한번 닦아주면 혹시 남아있을 연마제까지 싹 제거가 됩니다. 모든 용기를 이렇게 한 번 더 닦아주시고요. 뜨거운 물에 헹궈줍니다. 닦아낸 물 좀 한번 보세요. 스텐 그릇 정말 놀랍죠? 이제는 세제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 일을 해질 무렵에 시작을 했더니 벌써 캄캄해졌습니다. 요즘은 해가 짧아져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밤이 되곤 합니다. 다시 큰 다라이에 스텐 그릇을 큰 것부터 차례차례 담아줍니다. 그리고 팔팔 끓인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한 바퀴 둘러줍니다. 뜨거운 물이 식지 않게 다라이로 덮어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이렇게 마무리에 식초물에 담궈뒀다가 헹궈주면 식초의 산성분이 남아있는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스테인리스 그릇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서 모든 주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제품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연마제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마제를 제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스테인리스 그릇을 구입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마제를 제거하는 방법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방세제에 베이킹소다 혼합해주고 슥슥 닦아주고 식초물에 담궜다가 헹굼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연마제가 깨끗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연마제 테스트 해봤을 때 가장 심각했던 스텐 볼과 소쿠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친타올에 식용유 붙이고 슥 닦아 볼게요. 어머나, 깨끗해졌어요. 심각했던 테두리도 말끔히 사라졌네요. 어때요? 대형 스테인리스도 어렵지 않지요? 이제 스테인리스 연마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마제 잔여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스텐 편리하게 관리하시고요. 건강한 주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산골여행과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이제 곧 한파가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통 준비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